예, 앞서 예고해 드린 대로 오늘은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을 연결해서 여러 좀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굉장히 오랜만에 만나 뵙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저희가 그 올해 초에 예. 제2공항 군사기지화 논란으로 한번 인터뷰를 하면서 당시에 예. 공교롭게도 이제 천공 논란이 불거지면서 그 부분도 같이 여쭤봤던 기억이 있는데 네. 그 당시 권력과 안보라는 책을 내셨고 이게 또 고소고발로 이어지면서 좀 순환을 겪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신지요? 뭐 기소가 한건 있고요. 예. 예, 검찰 송치가 또한건 있고, 예. 그 다음에 뭐 새롭게 배당된 또 건수가 한건 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가처분과 관련된 소송이 지금 진행 중이고, 그렇게 해서 좀총그몇 페이지 되지도 않는 걸 갖고 예. 여섯, 아, 네 건이 걸려 있는 거죠. 예. 몇 페이지 안 된다는 게 그게 6페이지 정도였었나요? 예. 예, 뭐 그거 뭐, 정확히는 여섯 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렇죠. 고등법원까지 가서는 그 6페이지 뭐 삭제하는 쪽으로 판결이 나왔는데, 이거 뭐 대법원까지 지금 가는 거죠? 근데 본안 소송은 안 들어갔고요. 예. 아직. 예, 본안 소송은 안 들어갔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이의 신청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예. 또뭐 저희 변호사가 이제 국방부 증거 목록에서 좀 위조나 예. 뭐 이렇게 변조된 거를 좀 발견해서요. 이와 관련돼서. 아, 예. 예,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계속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 예. 아마 법원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 재판이 많이 이어지게 되면은 그 굉장히 좀 위축되고 좀 힘든 시기들을 보낸다고 하던데 네. 대변인께서는 좀 어떠십니까? 아, 저도 인간인지라 예. 뭐 어디서 연락이 온 사법기관에서 연락이 오면요. 예. 일단 긴장이 되죠. 긴장이 되고 뭐 막상 가서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가면은 예. 당당해지는데 네. 그 기간 있잖아요. 예, 그 아. 기간 그러니까 뭐 출석하기 전까지의 그 기간이 상당히 고통스럽죠. 예. 예, 그런 게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뭐 잘못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또 이제 재판을 통해서 가려질 것이기 예, 그렇죠.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나중에 이야기하도록 하고.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대하는 그 정부의 그 자세랄까요? 이런 거에 예. 대해서는 좀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얼마 전에 보니까 참여연대가 정한 윤석열 정부 의혹 제기 순환사 10건 중에 하나로 선정이 됐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뭐, 원천적으로, 의혹 자체를 제기하지 마라. 예. 그래서 상당히 언론도 위축돼 있고요. 제가 뭐 대변인 하다 보니까, 국방부 예를 들어서 국방부 출입 기자들이, 그 최수근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요. 예. 언론 중재위에 상당히 많이 회부가 돼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언론을 위축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뭐 이렇게 방해하는 예. 그런 민주주의에 역행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예, 그래서 애초에 합리적 의혹 자체를 가짜 뉴스로 평하고 예. 그다음에 대통령께서 유엔 총회까지 가서 가짜 뉴스를 얘기하시고 예. 이런 것들이 상당히 우리 21세기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예.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짜 뉴스라고 하기에는 지금 그 적용된 죄목이 군사기밀 누설 혐의 이거 굉장히 무서운 죄 아닙니까? 아, 그렇죠. 그냥 구속 수사가 원칙일 정도로 예. 무서운 죄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무서운 죄인데, 예.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에, 뭐 떳떳한 거고요.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뭐 대응이 잘될 걸로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전혀 좀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얘기하는 것과는 아, 그렇죠. 일단 뭐 언론에 나온 내용이고요. 제가 예. 그렇지 않아도 이제 군사 기밀을 다뤄본 사람이잖아요. 예. 예, 뭐 재판 과정에서 아. 검찰에 좀 조언을 해주고 싶어요. 예. 이런 보안 교육을 다시 받고 억울한 예.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예. 것들이죠. 예. 조언을 해주고 싶으십니까? 예. 그, 저, 이거 하나만요. 그동안 좀 나왔던 소식은 뭐 천공이 아니라 다른 풍수지리 전문가였다 뭐 얘기였었지 않습니까? 근데 저, 전 대변인께서는 지금도 지금 천공이라고 그, 확신하고 계십니까?
아, 이제 일단 수사 예. 자체가, 천궁에 대한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예. 그 다음에 CCTV 같은 경우도 뭐, 지금 확실하게 CCTV를 가지고, 천궁이 다녀간 거에 대한 판단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와중에 이제 백재건이 이제 등장한 거죠. 백재건이 등장했고, 그 다음에 경찰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그 CCTV, 지금 현재 복원된 CCTV 내에도 너무나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고 아, 했거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저랑 일치하는, 뭐, 카니발이 다녀간 거라든지 이런 예. 일치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 다음에 또 국방부 영내에 위치한 서울사무소 CCTV는, 지금 확인을 못 하고 있다. 사라진 상태라. 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저는 뭐, 다녀갔다 안 다녀갔다기보다는, 예. 육군참모총장 그 공관이요? 말에, 예. 예, 육군총장이 하신 말씀에 아, 예. 신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군의 보고체계를 신뢰하는 거기 때문에 예. 여전히 천공 의혹에 대해서는 풀리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요즘에 군 관련 이슈가 굉장히 많잖아요. 아까 최수근 상병 사망사고 얘기도 하셨습니다만은 최근에는 홍범도 장군 흉상 관련해서 이거 뭐 이전 논란도 있었고 최근에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자격과 관련된 뭐 생각과 관련된 논란까지 좀 다양하게 군 관련된 이슈들이 이어지고 있어서 군에 몸담으셨던 입장에서 좀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심경이. 안타깝죠. 안타깝고, 군이 이제 대통령께서 이념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 권위주의 국가 리더를 제외하고 아마 최초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념을 통해 갈라치기 하는 전략을 사용하는, 이런 관점에서 군이 결국 이념 전쟁의 최선봉에 나선 거죠. 이게 총칼을 들이대지 않았을 뿐이지만 예. 결국은 군이 인연전쟁에 있어서 최선봉에 선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뭐 신원식 국방장관 뭐 결국은 임명을 하겠지만 예. 이게 언어 자체가 사고를 규정하잖아요. 그런 예. 말이 있잖아요. 결국은 뭐 자연인 신분일 때 했던 말이다. 뭐 이렇게 말씀은 하시지만 자연인 신분일 때도 오피니언 리더였고 삼성 장군의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런 언어들 우리가 입에 담기 어려운 뭐 뭐가지 있다는데 뭐 시간 아, 예. 문제라든지 뭐 홍봉도 논란이라든지 이런 표현을 한다는 거는 그런 사고가 내재된 분이잖아요.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통령의 어떤 이념 전쟁에 예. 있어서 이만한 적임자는 없는 거죠. 군을 동원할 수 있는 적임자는 저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예. 대통령이 이런 그좀 단점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안타깝죠, 뭐. 군 내부에서는 좀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을지 그 부분도 참 궁금하긴 한데 군이란 조직이 뭐 명령에 죽고 사는 조직이라서 이게 그 표현 어떤 다른 생각을 갖고 있더라도 표현하기가 참 힘든 그 아, 조직이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상당히 그 역사적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아, 우리가 이제 예. 5.16이라든지 12.12때 이제 국민을 대상으로 총뿌리를 겨눴던 그런, 역사적 아픔의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예. 이거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 속에 있었는데, 다시 이제, 그런 행태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주 쪽 이야기 좀 해볼게요. 그 천공 관련된 이슈에 늘 사진이 나오셨었는데 이번엔 다른 쪽에 사진이 나오셔가지고 전 대변인께서 뭐요? 더민주 제주 혁신회의 출범에 아, 맨 앞에 사진에 찍혀 계시더라고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뭐 민주당 원외 인사들이 주축이 돼서 혁신 조직의 출범을 선언했는데 여기 이제 제주 혁신회의에 만들고 또 참여를 하신 그 이유도 궁금합니다. 일단 제주도 출신 그리고 이제 제주도에서 나고 자랐고 그다음에 이제 고등학교까지 이제 제주도에서 생활했고요. 예.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민주당의 가치를 존중하는 입장에서
요청이 왔고요. 예. 그래서 이제 참여하게 된 겁니다. 뭐 다른 뜻은 없고요. 내가 이거를 총선에 이용하겠다 뭐 이런 건 전혀 아니고요. 예, 예. 그냥 민주당의 어떤 개혁, 혁신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대선 때나 그다음에 지방선거를 경험하면서 예. 민주당이 어떤 그런 가치에서 벗어난 그런 것들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아, 예. 그래서 이제 처절한 방송이 필요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외 인사들이 중심이 된 어떤 회의체를 만들자. 그래서 예. 이제 전국 단위의 회의체가 만들어졌고요. 예. 그런 입장에서 그런 가치에 동참한다는 입장에서 제주 그 혁신 예. 회의에 이제 참여하게 된 겁니다. 아, 요청이 들어왔던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원외 인사라고 제가 지금 강조를 했는데 원외 인사들이 이 조직을 만들고 출범을 하고 활동을 하다 보니까 네. 여기에 대한 시선들이 아무래도 총선과 연계돼서 보는 시선들이 좀 많더라고요. 네네네네. 그 뭐 지금 뭐 총선 후보군으로도 거론이 되고 계시잖아요. 아니 이제 후보군으로 거론은 되고 있는데 예, 예. 제가 이제 사실은 제가 이 더민주혁신회의, 예. 제주 더민주혁신회의에 참여한 거는 결국은 민주당의 가치를 복원하는 그런 큰 뜻을 갖고 참여를 한 거죠. 예, 예. 그리고 이제 후보군으로 거론되고는 있지만, 예. 제 생활 기반 자체가 서울 경기입니다. 아,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제주는 지역과 중앙이 만나는 곳이라고 저는 정의하고 싶거든요. 예. 예,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제주의 정치인들은 결국은 제주도민들을 등한시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접촉면을 넓히고 예. 이분들의 애환을 듣고 이거를 또 입법으로 이어지게끔 하는 예. 그런 정치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제 생활 기반 자체가 서울 경기 쪽이다 보니 예, 예. 그런 제주도민들의 그런 요구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맞춰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시간만 뭐 때만 되면 내려가서 예, 예. 하는 그런 정치는 저도 혐오하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제주도민과 실질적으로 같이 하고 이런 정치가 필요하고 이거를 또 중앙에서 구현할 수 있고 이런 정치인들이 좀 나타났으면 좋겠다. 저는 그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주도 후보군에 제주도 국회의원 후보군에 오르는 거는 예. 대단히 영광스럽긴 한데 제가 예. 한번 나갔다 왔기 때문에 아. 또 한편에서는 이제 도민들에 예.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일주일에 한두 번씩 내려가서 도민들 만나서 악수하고 이런 게 과연 제주도가 지향하는 정치일까? 예. 아 이런 생각에 대해서는 좀 회의감도 들고 제주도민들한테 죄송한 송구한 마음을 좀 갖고 있는 거죠. 대변인님 지금 이게 불출마 선언처럼 들리기도 하면서 정치는 네. 또 하시겠다는 생각인 것 같기도 하고 좀 애매하긴 합니다. 근데 그 국회로 네. 들어가고 싶은 생각은 있으신 거죠? 네, 한번 해보고 싶고요. 예. 그다음에 재정치를 한번 해보고 싶고. 예. 근데 과연... 그게 제주시 을은 아니란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그래도 뭐 아직까지는 고민하고 있는데 아,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확답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원하는 정치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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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가 원하는 정치는 결국은 생활 속으로 이제 침투하는 건데. 예. 아, 그런 정치를 제가 못 해왔기 때문에 고민 중. 뭐 다른 쪽, 예, 고민 지점이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예. 뭐 제주도가 뭐 도민들이 저를 부르면 예. 이거에 뭐 응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긴 하겠지만 비례 같은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비례 대표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건 아닙니까? 근데 뭐 제가 뭐 제주도민들과 이제 접촉면을 넓히거나 이런 것들은 예. 제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저는 뭐 현역 의원들도 보면 그런 것들이 좀 이루어지는 게 좀 약한 것 같아요. 아, 예. 예, 예 제주도민들하고 이제 살갗을 맞대고 예. 그런 애환들을 입법으로 이뤄내고 이렇게 뭐 민주당이 3석을 잡고는 있지만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떳떳한 분이 있는가? 예. 그리고 제주도민들의 어떤 민생과 관련돼서 이슈를 선점하고 예. 이것들을 이끌어 가고 이런
정치인들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뭐 지금 정치인들이 잘 알고 계시겠죠. 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더민주 제주혁신회의 출범의 그 이유기도 한 거잖아요. 아니, 예, 저는 뭐 그런 의미에서 이거를 총선에 이용해야겠다. 그러면 뭐 아, 아닙니다. 그 뭐 총선 이용하신다는 얘기가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당내 예. 예, 연결시키겠다 했으면 아마 예. 제가 제주도에서 선언을 했겠죠. 알겠습니다. 네. 저희 우리 이용 같은 저렴한 단어 쓰지 말고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이게 요즘에는 이제 워낙에 총선 관련된 그 이야기들이 많이 언론에 나오다 보니까 네. 조금만 그 좀 명확하게 얘기했다 싶으면 뭐 출마 선언 혹은 불출마 선언 이렇게 좀 구별을 해버리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부분이 좀 걱정돼서 다시 한번 여쭤본 거고 고민 중이시다 정도로 좀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아니 뭐 제주도를 위해서 예. 제가 할 수 있는 제주도 출신으로서 애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그 길이 꼭 정치의 길이냐. 아, 예. 뭐 이런 거는 뭐 또 저는 이제 정치인 이전에 정책을 예. 전문으로 다뤘기 때문에 예. 또 뭐 그런 길 속에서도 제주도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거든요. 예. 뭐 제 자랑은 아니지만 뭐 사삼 이제 국방부 최초로 이제 사과 표명한 거라든지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평화대공원을 이제 국방부 제 대변인 할 때인데 그 길을 열었던 거라든지 그래서 이제 제주도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예. 다해서 하고 싶다. 예. 이 말씀을 두리뭉실을 하게 가고 싶진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 다시 한번 보셔야겠는데요. 예, 예. 오늘 못한 예. 얘기들. 알겠습니다. 예. 시간 관계상 오늘 이야기는 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뭐 예, 앞으로 예. 뭐 소송의 여러 정치적인 상황들에 한 번씩 또 이야기할 예. 기회가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연락드리겠습니다. 불러주십시오. 예. 네. 다음에 스튜디오로 모시겠습니다. 오늘 네, 말씀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